둘, 셋, 큐! 안녕하세요. 봉사단체 뷰티풀 선데이의 대표 홍유란입니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를 피하고 학기 중에 공부하느라 지친 심신을 달래는 기간인데요. 요즘은 방학 때 학원에 다니느라 더 바쁜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나는 여름을 친구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곳곳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성북문화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놀이와 문화를 체험하는 우리는 초록별 친구라는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중국, 홍콩, 키르기스탄 등의 다문화 어린이들과 한국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알바니아의 경찰과 도둑놀이,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의 놀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놀이의 규칙 속에서 아이들은 양보와 협동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면서 다문화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왔는데요. 우리 아이 지금 초록표 국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했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게 했다고요. 그래서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나라 음식도 만들고 게임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거기 옷도 입고갖고 같이 활동 친구랑 그런 거 되게 재밌다고요.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재밌게 했어요. 왕을 내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과 도둑놀이가 재밌었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여왕놀이가 제일 재밌었다. 두 번째는 사방치기가 제일 재밌었다. 정말 여러 명이서 하니까 더 재밌었다. 경찰과 도둑놀이에서 경찰을 해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밌었던 것은 여왕놀이였습니다. 여왕놀이는 여왕을 하고 싶었지만 못했지만 백성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여왕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놀이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세계 문화도 알려주고 놀이를 통해서 협동심도 같이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회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놀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더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덩달아 더 즐거운 것 같고 놀이라는 게 한국 놀이뿐만 아니라 세계 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저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록별 친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롭게 사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사방치기 놀이를 보고 있자니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하루빨리 어른들의 전쟁이 사라져서 공포와 절규로 얼룩진 어린이의 얼굴에 평화로운 웃음이 다시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는데요. 주민들이 함께하는 나름 아트 키즈 마켓과 아빠와 함께 1박 2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름밤의 야시장 바캉스라는 아트 마켓도 구경하고 옹기종기 9가족이 모여 앉아 뚝딱뚝딱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온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쑥스럽기만 한가 봅니다. 아빠들도 아이와의 오롯한 시간이 조금 어색했나요? 아빠와 머리를 맞대고 하얀 화산지 위에 마음을 그려보는 작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밝은 얼굴로 시끌벅적 하룻밤을 지낼 마음의 채비를 갖추게 되었네요.
가족 문패들이 완성되면서 가족들의 다른 꿈과 색깔들이 표현되면서 모두가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아빠와 영화도 보고 텐트 캠핑도 하고 아빠와 아이가 더욱 살가운 정이 생겼겠죠? 네, 뭐 아빠와 대하는 거 그리고 캠핑 뭐 그런 거 야영 이런 거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잖아요. 와서 이게 하는 활동들 이렇게 보면 다 뭔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참여해요. 뭐. 되게 즐겁게 하고 재밌고요. 특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전국 단위라든가 서울시 단위가 아니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서 되게 즐거웠고 완전히 취한 것처럼 재밌어. 엄마랑 하는 것보다 아빠랑 하는 것도 뭔가 더 재밌게 느껴요. 엄마랑 함께 하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자기 할 일, 자기 스케줄을 해나가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빠랑 교감하고 혼자 어떤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서 이제 물론 엄마하고의 시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빠와 함께 교감하고 또 그런 부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나름 아트앤 퀴즈마켓을 하는 날이고요. 여름밤이라서 야시장 바캉스라는 주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 여름에 방학 동안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아이들 풀장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저녁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이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아빠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영화도 같이 보는 캠핑 프로그램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그 하룻밤을 지낸다는 생각을 많이들 못하실 텐데 그런 그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분들이 많이 저희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여름방학을 쉼과 어울림으로 보낸 친구들이 정말 부럽네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이렇게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끝도 없는 경쟁 속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가족과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까지 와보숑 뉴스 주민 앵커 홍유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